저는 이제 이게 함양에 사는데 농사 다 이제 가을거지 어느 정도 해놓고 왔는데 이게 이제 천보리 넘으니까 단풍이 시작되네요. 이제 단풍은 갬사골이나 백무덤 쪽이 훨씬 이쁜데 일단 여기 와서 맛배기를 보고 갑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부산에서 오신 훌륭한 분도 만나가지고 제가 농사 지금 사과도 나눠 먹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산에 오고 자연 속에 풍기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이제 사람 사는 데는 뭐 반기는 사람도 있지만 튕겨내는 사람도 있는데 자연은 절대 사람을 튕겨내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오면은 또 산에 살지만 또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오는 동안에 처음 오늘 또 4시간 동안에 처음 두 분을 만났는데 이게 참 대단한 또 인연이고 평소에 막 시즌 때 오면은 막 트래픽 걸려갖고 줄을 서서 막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너무 참 좋았습니다. 근데 겨울 온 거하고 지금 또 가을에 오니까 어때요? 전에 겨울 온 거하고 그 요즘에 이제 겨울이 눈이 많이 없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덕유산 하면 사실은 눈인데 네. 눈이 많이 없고 바람은 매섭죠. 바람은 네. 매섭고 그래도 이 짧은 정상적인 정상의 한 8부 9분행선에 있는 귀암 절벽이나 귀암 봉이 참 끝내주는 그런 산입니다. 그래서 안아보신 분들은 와 보시면은 덕유산을 향적봉만 뭐 저기 어디야 스키장에서 올라가 곤돌라 타갖고 가는 그런 느낌도 있겠지만 남덕유산이 주는 이 또 매력도 대단합니다. 서상에서 올라왔는데. 저 능선을 타고 향적봉으로 가는 네. 저 길이죠.